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징후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상 진역 이외에는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었는데 어제 2월 21일에 미에현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다음 달 3월 3일 초승달과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까지는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의 강진은 겨울에서 봄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하여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의 강진 발생 이후 2주 동안은 일본의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2주 후인 3월 3일 초승달까지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초승달 부근에 많이 겹쳐져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겹쳐진 초승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래 사체의 발견, 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인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 발생, 규슈 후쿠오카의 큰 폭발음과 함께 땅울림 현상, 규슈 미야자키현에서의 지진은 출현 등이 최근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뉴질랜드 근처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고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미에현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과 매우 비슷한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작년 2021년의 2월, 3월과 똑같이 뉴질랜드 그리고 바누아투의 큰 지진 이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4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는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작년 3월은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본의 동북지역에서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바다 생물의 이상현상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래 사체들이 발견이 되었고 대왕오징어의 사체도 발견되었으며 남미 칠레에서도 2월 19일에 정어리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량의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남미의 칠레는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